수업 안 하고 뭐, 수업하는 건 아니잖아.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 그다음,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거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한글로 쓴것 중에 있으면 적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네라는 것도 적어 봅니다. 글씨는 이 정도면 스펠링 보이죠? 네. 됐나요? 네, 천천히 하세요. 오케이, 넘어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다음 부분, 마지막 부분이네요.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한게 뭐냐면 메타인지라는 걸 해보면 메타인지 자신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수 있냐.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썼는 것들이 때려잡을 대상들인데요. 그러니까 자, 한 가지를 메타인지를 더 해볼게요. 이거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아 되는구나. 자, 여기서 뒤집을 수 있는 것만 다 뒤집어 볼게. 아는 걸 먼저 내가 뭘 아는지부터 확인하고 뭘 아는지부터. 공부를 할때뭘 모르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일단 시작할 때는 뭘 아는지부터 집중하란 말이야. 오케이. 피리어드 뒤집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피리어드. period 그다음에 얘는 스낵이고. snack 그다음은 스트레스고. stressed 그다음은 브레인. brain 그다음은 produce 뭐 뒤집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못 뒤집어든가 그러니까 한 명이 공부한다 치고 못 뒤집어서 치자. 그다음에 얘는 뭐 호르몬이고 hormone 얘는 reduce reduce이고 얘는 increase인데 몰랐던 친구들이 좀못 뒤집어서 치자. 그다음에 얘는 even이고 even 얘는 actually hunger hungry 이 씨가 다른 거고 그다음에 emotional be likely to be likely to overeat overeat stomach ache as a result mirror daily routine probably maybe 뭐 probably check 그다음 옆에 거 그리고 꼭 그다음 뭐에 집중하다 focus on 모르겠고 그다음 몸을 가혹하게 대하다 모르겠고 있는 그대로 as it is 그다음에 아무도 오만한 타 nobody nobody perfect perfect remember remember keep in mind 아까 몰랐으니까 이거 놔두고 그다음 dolphin dolphin send겠지 spend 아참아 이름 spend 미안 spend 어 spend spend 뒤집어놓고 그다음에 Surface, surface breathe, breathe fall asleep drown unique, unique 모르겠고, 완전히 모르겠고, shut shut down 깨어있다. 계속 있어야 되니까 잘 모르고 왔다 갔다 하네. 그다음 교대로 하다
오케이. 그다음에 전체 토탈. 토탈. 오케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제 니들이 공부해야 될거 얘들이야. 내가 만약 한 명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별표를 하란 말이야, 이렇게. 맨날 처음부터 하고 있지 말고, 맨날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으면, 야, 공부해. 그러면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거 나오는 말. 그러니까 지겹지. 그러니까 지겹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오케이? 알겠습니까? 맨날 똑같이 뭐 공부하라고 하면 또, 아이, 또 하래. 뭘 아는지부터 집중해가지고, 빼낼 거 빼내. 브레인 맨날 보고 있을 거야? 헝그리, 헝거 맨날 보고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해갖고, 이러면 뭐, 이 정도 할만 하잖아. 때려잡아. 이렇게 해갖고, 솔브 해결하다. 뭐 먼저 뭐야 뭐 단어 제시부터 먼저 하든지 뭐 단어 제시부터 먼저 해. 프로듀스 만들다 as it is 있는 그대로 be hard on 누구한테 가혹하게 대하다. 니들이 가만 보면 지금 수거를 외우기 힘들어해. 두 단어 이상으로 돼 있는 것들. 그다음에 increase 증가하다 증가 a way of doing 입에 잘안와 그래서 a way of making pizza. 뭐였어? Way of making pizza. 피자 만드는 방법, 뭐뭐 하는 방법이네. 그다음에 end up doing, 뭐 end up overeating 하면 뭐였어? End up overeating. 결국 과식하게 되다는 뜻이겠지. End up overeating. 그다음에 take turns, 번갈아 가면서 뭐 하는 거. Accept, 받아들이는 거고. 그다음에 completely, 완전하게. 그 다음에 have a hard time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데 힘든 시간 보낸다는 거지. Have a hard time doing. Stay awake. 깨어있다. Keep in mind. 명심하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학습할 때는 이번에는 바꿔서 이거 뭐였더라? 몰랐으면 별표 놔두고 내가 말했는 게 틀렸으면 별표 놔두고 맞았으면 없애. 아, 어셉트했어 없애. 그리고 얘는 뭐였더라? Have a hard time doing 하는데 성공했다. Have a hard time tilde ing. Tilde ing 이랬네. Doing.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End up overeating. 뭐 성공했다 치자. End up doing. 그 다음에 얘는 Stay awake 했다 치자. 그 다음에 Increase. 얘는 as it is. 와 신난다 다 없어진다. Be hard. Be hard on 했다 치자. 그다음 take turns 했다 치자. 그다음 produce. 네. A way of doing 했다 치자. 예, 니들 공부할 때입꾹 닫고 공부하는 거 있잖아. 너무 티 나는 거 알아? 집에서 단어 공부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고 지나가잖아. 소리 내면서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소리 막 낸다. A way of doing!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 있다. 아무도 없죠? 그 다음에 얘는 solve. 에이, 니들 공부하기 싫지? 맨날 할 때마다 틀린 거 싫지? 그럼 내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줄게. 단어 잘 외우는 방법. 소리 내면서 해봐. 니들이 여태까지 들인 시간에 3분의 1밖에 안 들여도 다잘 외워질 거야. 그다음 얘는 completely. 얘는 keep in mind. 오케이. 와, 다 없어졌다. 놀아, 가서. 다 맞췄다. 가서 놀란 말이야. 놀다가, 딴거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잠깐. 별표 한거 하나도 없네. 그럼 다시 해서 이번에는 뭐 어떤 식으로 할수 있으면 제일 공부를 많이 한 거냐면 이렇게 해서 할수 있으면 아이고 왜안 돼? 아니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할수 있으면 다잘된 거겠지.
그치? 다시 또 뒤집어 보란 말이야. 다 뒤집고 끝났어. 어? Period, Period, snap, snap, stress, strap, break, brain, produce, produce, hormone, hormone, reduce, reduce, decrease, increase, even, even, actually, actual, hunger, hunger, hungry, hungry, emotional. emotional, be 그다음에 likely be like, to. 아이고, 몰랐네. 오버에 Overeat stomach에 stomach it as a 에너지가 result. 하고, 어? 이렇게 하고 자. 다 하고. 다시 자란 말이야. 어? 이렇게 하고. 다시 너 내일 일어서 I be likely 자면서 아 내일 꼭 be likely to도 맞춰야지. 어? 그럼 이거 안 헤어질 리가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있겠어? 응? 어? 또 하라니까 맨날 또 하던 거또 하고 있고 브레인 돼. 응? 이러고 나는 아직도 맨날 하던 거또 하고 있고 아 지겨워. 아 샌드 아 지겨워. 돌핀. Dolphin. 어? 한거 맨날 또 하고 있어. 한거 맨날 또 하고 있다니까. 응? 줄였다가 다시 점검해보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해보란 말이야. 내가 진짜 이걸 아는지를. 그럼 그게 공부지. 맨날 하라니까 에 하래.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걸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 어? 나는 니들이 자꾸 틀리고 뭐 물어볼 때마다 모르니까 얘들아 공부해. 그러면 또아 하래. 숙제 또 냅니다. 그러면 또아 하래. 점수 알려달랍니다. 아, 으르라고. 아, 90점이요. 100점이요. 100점에, 니도 100점 여기 답글 달았는 거못 가? 몇점 받았다고 하는지? 응? 예, 100점요, 97점요, 94점요, 이러고 있어. 응? 이게 이 점수라고 생각돼?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자기를 좀 객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부는 내가, 아, 니들 100점 맞았구나. 내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야. 어? 이거 뭐 니들 100점 맞은 거 내가 가져가? 저거 천진 뭐, 이게 또 맨날 선생님들이 하는 잔소리입니다. 그쵸? 야, 니들 열심히 공부하면 뭐, 내가 좋냐? 다 니들이 좋은 거지. 그렇지. 응? 선생님들이, 선생님, 뭐, 다른 학원 가도 이런 얘기하는 잔소리하는 선생님들 많잖아. 어? 막, 뭐, 숙제 막 내고는. 뭐,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야, 다니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잔소리 막 하시잖아. 나는 그 잔소리 안 하고, 자기 객관화를 좀 공부하는데 좀 쓰라고, 자기.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것 하고, 집중할 필요 없는 걸좀 선별해가지고, 시간을 좀 줄여봐. 니들 맨날, 아, 숙제가 너무 많아요. 놀 시간이 없어요. 좀 시간을 줄일 방법을 좀 국리를 하라고. 이게 달렸으면 써먹으라고. 어떻게 하면은, 어, 내가 더 적은 시간을 들이고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응? 하라니까 또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발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불규칙 동사도. 어, 이거 니들 집에 가서 또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거니까, 어, 이번에 시험지 떡 받아보면 또 막, 어, 헛소리 막 써놨습니다. 제발 집중을 하란 말이야. 어? 아직도 플레이 플레이드 플레이드 이거 보고 있을 거야? 어? 내가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리클이 틀린다. 내가 웨어 워원이 어렵더라. 내가 티치 토트 토트랑 싱크 소트 소트가 헷갈리더라. 모아서 걔들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94개 그래 많아. 많지. 다 알아야 될 거니까. 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애들이 94개 정도로 95개 알아야 되니까 해놨다고. 그럼 공부하라 그러면 또 94개, 95개 다 보고 앉았어요. 선택과 집중 좀 하세요. 선택과 집중. 별표하는 거 나는 이거 귀찮은데. 알았어. 그러면 종이에다가 써놓든지. 종이에다가 내가 자꾸 틀리는 것들 모음 해갖고 이번에 했는데 한 20개 써놨다. 어? 그래갖고, 방법 많잖아.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공책 반 접어가지고, 왼쪽에는 쭉 영어 단어 쓰든지, 아니면 한글을 쭉 쓰고, 옆에다가는 영어를 쭉 쓰든지 해갖고, 딱 접어가지고, 내가 한글만 보고 쭉 말해보고, 어? 맞았네, 틀렸네. 다음번에 얘는 이제 없애버려, 지워버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줄 텐데, 공부하라니까. 또 처음부터 보고 있고, 또 처음부터 보고 있고. 시간이 줄 리가 있냐? 어, 맨날 제 거기서 그 자리지. 아니, 니들이 왜 이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어, 불규칙 동사를 왜 하고 있어? 어?
그걸 외워야 되니까 하고 있다고. 그럼 외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 적은 시간에 빨리 할수 있을까? 모으라고 모아. 맨날 하고 있는 거. 플레이, 플레이드, 플레이드. 이거 시, 셋, 셋. 어? 셋, 셋, 셋. 풋, 풋, 풋. 또 보고 있지 말고. 응?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지를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제발, 플리즈. 응? 알고 있냐, 지민아? 응? 너 꾀돌이잖아, 어? 너 요령 잘 피우잖아, 막 엄마가 막 이렇게 하고, 이놈 쉽게 공부하라, 막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갖고 놀거 잘하고 막 이러잖아, 어? 헤헤? 이러면서, 어? 엄마 이건 모를 거야, 막 이러면서, 어? 잘하잖아, 어? 그런 데만 쓰지 말고, 어?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게임 좋아하자. 게임은 이, 뭐랄까, 이게 피드, 뭐야, 그,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대한 보상이 막 즉각적이야.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바로 뭐 별이 막팍 터지면서 뭐저 포인트가 올라가고 내가 뭐살수 있는 게 여기서 아, 이 아이템 살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바로바로 보상을 주죠. 그렇죠? 근데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해도 보상은 안 해줘. 어? 앞으로 니들 몇 살이냐 지금? 14살이야 벌써? 아이고 연세들 많으시네. 그렇지? 한 6년도 아니지. 일단 한 6년 뒤에 보상이 온대. 지금 니들 열심히 하면, 자, 열심히 해봐! 응? 그럼 6년 뒤에 보상해 줄게. 누가 열심히 하겠어? 어? 근데 인생에서, 몰라, 뭐 이런 얘기, 뭐, 좋은 대학, 그뭐 전번에도 잔소리 했지만,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 아니라 얘기했어. 뭐,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청소하는 사람들, 뭐 폐지 줍고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 니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건 아니야.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공뭐잘 살고 못 살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다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맨날 요렇게만 보고 있고, 어? 맨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본 데가 제주도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서 제주도가 제일 좋아. 저번에 스페인 가봤어. 지금은 스페인 가면 안 되지만 하여튼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세상을 좀 넓게 좀 보란 말이야. 공부할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뭔지 좀 생각 좀 하고.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고. 아유 지겨워. 재미없어. 재미없지. 하던 거 맨날 또 하는데 재밌을 리가 있나. 내가 이거 몰랐는데 다음번엔 맞춰야지. 스스로에게 목표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하란 말이야. 아따 쓸데없는 시기한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최근에 꽤 이거 했던가? 이거 통문장 같이 했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뭐 해보지 뭐 본문장. 오케이. 일단 단어부터 아이고 그걸 걸렸구나. 말고. 자 단어부터 뭐가 보이냐 하면은 단어부터 쭉 얘기해 보세요. during 있고 그다음에 because라든지 because 대신 쓰는 뭐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그럼 이거 아무캐나 해보자. 그렇죠. During exam period. 나도 무슨 X, since day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럼 입장 받기는 어떤 시 앞에 뭐 써야 되겠네. 그래서 since they are stressed. 그렇죠. 다 같이 during exam period. Some students eat. A lot of snacks. Since they are stressed. Since they are stressed, because they are stressed. During exam periods, some students eat a lot of snacks because they are stressed.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통문장 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뻔해. 자,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이 중에 어려웠던 부분 더 집중적으로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피리어드를 몰라. 그러면 어려웠던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피리어드를 왜 어려웠는지, 단어를 몰랐는지, 아니면 실수로 S를 뺐는지, 이런 거를 내가 한 명씩 한번 시켜볼까? 오케이. 그래서 해봅시다. 스트레스가 왜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듭니까? Why does stress
Why does stress? 이거 지금 막혔지? 이거 확인해. 어? Why does stress make? 그 다음에. 오케이, 또 막혀서 또 봐. People, long, feel, hungry. 그럼 네가 어디에서 막혀? 네 눈에서 이렇게 형광펜이 뿅뿅뿅 나갖고 몇 군데 발치하면 되는 거야. 응? 네가 했던 거 뭐? 아, 왜 스트레스가 만드는가? 왜 도저히 잘 썼는데 아, 여기는 쓰면 안 되지. Why does stress make people feel hungry? Feel hungry 잘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make a 하다. 누가 뭐 하도록 만들다. 여기를 틀렸단 말이야. 그럼 다음번에 내가 좀 이따 와서 할때 이거 안 틀려야지. 그럼 계속해서. 그랬더니, 아이고, 참, 이랬구나. produces 해야 되는구나. 다음번엔 produce 말고 produces 해야지. 하고, 그 다음. 저 produces 해놓고 얘 빠졌는데? 아이고, 엔돌핀 빼고. 그 다음에? When we get stressed. 그러면 네가 다음번에 실수하지 말아야 될, 한다는 거는 이거고, 뭐, 이거는 그냥 한 거고, 뭐, 이거는 틀리지 말아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동격을 지금 생각 못한 거지. 엔돌핀스.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이건 이 문장은 이걸 보고 이걸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뭐인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뭐인 뭐는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 쉼표가 동격의 쉼표라고 그랬어. 내가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 이걸 왜 설명하느냐? 니들이 이걸 보고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This is my friend 지호 하고 똑같은 거. 이쪽은 내 친구인 지호예요. 뭐 뭐야? 호르몬의 한 종류인 엔돌핀이 뭐 합니다. 쉼표하고 엔돌핀으로 시작해서 네가 기억해야 될건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다음번에 실수 안 하면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데 심지어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그렇게 많은데요. But they make 다음번에 할때 올소 빼먹으면 안 되겠다. 일단 생각하고. 그다음 어스겠지. 우리를 만들죠. 아까랑 문종구조가 똑같아. Make us feel hungry. 이분. 얘를 봐, 얘를. 여기 안만 봐도 답 없어. 여기를 왜 이런 거라고. 에이, 망했다, 그치?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이렇게 틀린 게 많을 때는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한 덩어리를 익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make 누구를 어떤 어떻게 하다를 계속 모르고 있어. 반복해서.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Even when we are 눈으로 앞만 봐봐라. 이게 익혀지나. 눈으로 막 이거 문장 외우라는 눈으로 막 보고 있습니다. 백날 해봐라 외우지나. 소리 내서 읽어야 될까?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됐습니까? 내가 다시 한번더 시킬 거, 똑같은 문제 다시 시킬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밤늦은 배고픔 때문에 먹는다면 우리는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어, 잠시 동안. 자,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야? 어떤 것 때문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잠시 동안 기분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우리는 기분이 잠시 동안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잠시 동안은 뭐야? We may like feel better. We may feel better. We may feel better. 그 다음에 for a short time. 그러니까 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건 일단 어떤 것 때문인데 because만 했다. Because of emotional hunger. Because 이 부분 집중적으로 소리 내서 몇번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라면 because of emotional hunger. 그다음에 we may feel better. We may feel better.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문장 외울 때 if we is 쉬웠어. 근데 여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if we is 놔두고 할수 있으니까 다음 번 만났을 때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틀린 거 emotional hunger 이 부분. 내가 끊어읽기 표시를 왜 해놓는데? 응? 긴 문장도 끊어읽기대로 해서 반복해서 내가 몰랐던 토막에 집중하면 할수 있다고. 응? Because of emotional hunger. We may feel better. 기분 더 좋아질 수도 있어. We may feel better. 뭐 for a short time. 몰랐다 for a short time. Because of emotional hunger, we may feel, because of, 한글만 의식적으로, 밑에 안 보고, 한글만 보고 내가 몇번 소리 내서 말하고 났으면 의식적으로 가리든지, 아니면 한글만 보고, because of emotional hunger, we may feel better for a short time. 안 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 뭐몇번 해봤으니까, 방금 했으니까 기억날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란 말이야. 그다음, 우리는 과식할 수도 있어. What? We are already? 오케이. 지금 네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걸 단어는 공부했는데 못 써먹고 있어. We are probably. 요 부분인 거지. We are likely to over it. Be likely to도 요렇게 써먹었다고. 뭐 단어 따로 공부하고 이거 따로 하는 거기에 있는 뭔가가 이렇게 사용됐으니까 we are likely to over it. 우리가 과식할 것 같다. we are likely to over it. 제발 소리 내서 해. we are likely to over it. 그다음 계속해서 복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가능성 얘기하는 거. 가능성 어떻게 얘기하더라? Likely we get a stomach. 결과적으로, as a result. 여기서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 여기에 we are likely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여기에 뜻이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도 뭐뭐 할 수도 있고, 여기도 뭐뭐 할 수도 있고, 둘다 뭐야? 둘다 가능성인데. 여기에는 왜, 가능성을 나타낸 말이 없는데 왜? 가능성을 나타낸 해석, get a stomachache 해석하면 복통을 얻게 된다는데, 왜 여기 해석은 복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여기에 we are likely to가 생략됐구나. 네가 지금 모르는 거 뭐? 생략. We are likely to over it, be likely to do. 못 써먹었고, 그 다음에, and we are likely to get a stomachache as a result. 오케이. 그러므로 다음번에, 그렇죠. 지인은 이렇게 문장 암기 능력이 되게 대단히 뛰어나.
자, 그러면 뭐 태어날 때부터 잘했나? 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문장을 암기할 수 있나? 이게 타고나야 되는 거야? 절대 아니라고. 여기 막히는 거 없었어. 넘어가면 돼. 다음번 보지 마. 어? 다음번 할땐 얘는 스킵해. 그래놓고 뭐 다음 점검할 때뭐 다시 한번 쑥 보고 어? 다시 기억 안 나네? 그러면 잠깐만 보면 된단 말이야. 1초만 보면 된단 말이야. 다시. 아 맞다 이거였지. 헤이. 그래서 during exam periods, some students가 eat 한다. A lot of snacks. Why? Because they are stressed. 이건 같이 했었고요. During exam periods, some students eat a lot of snacks because they are stressed. 그 다음 문장. 이거는 승민이가 했었지? Why are people? Why are stressed? Make people be happy. 오케이. 그래서 네가 계속해서 약점이고 make 누구를 뭐뭐하게 만들다. 누구 사람들을 피곤하게 배고프게 만들다. 어? 이번에 했네. 그럼 별표 돼 있었으면 없애고. 그다음에 지인이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그냥 앞만 길어봤자 했는데 엉뚱한 녀석 집어먹었던 거. 그래서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호르몬의 한 종류인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그렇습니까? 동격에 대해서 잘 했고, 어? 꾀돌이잖아. 어? 단발 안 틀려야지. 잘 했잖아. 그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아 그들은 또한 우리를 배고프게 만드는데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What? Okay. 이런 거 보이지, 이런 거. What they also make our 오케이. 저, 우리를 만들어줘. 우리들의 만드는 게 아니고. us. 오케이. They also make us. 네, 이분 이분 왜? 이 are not actually 그렇습니까? 오케이, 기리 보고 하고 있죠 지금. Even when we are not actually hungry. 뭐 기리를 보든 뭘 했든 하여튼 외워. 클래스 카드 건의해야 되겠다. 기리 그냥 한 줄로 쭉 나오게 해달라고. 그럼 너무 어려울려나? 오케이, 네가 다시 한번더 make a do를 못하고 있어. 그다음 이러한 종류의 배고픔은 감정적 배고픔이라 불린다. 오케이. 만약 우리가 감정적 배고픔 때문에 우리는 먹는다면 우리는 기분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 잠시 동안만. 됐습니까? 네가 아까 전에 실수했던 거 이번에 실수 안 했어. 어, 끝났네. 별표 있었으면 없애. 그다음 우리는 과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복통을 얻게 될 수도 있어. 결과로. 어머니 스토머게 됐습니까? 맨날 맨 땅에 똑같은 거 하면서 하시기요 하지 말고 전부에 틀렸던 게 이번에 안 틀려야 되겠다. 이게 공부라고. 별게 아니고. 그러므로 다음번에 나 간식 먹기 전에 이건 네가 다 아까 전에 맞췄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제발 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면 너희들 스스로를 뭔가 공부해야 돼, 익혀야 될 것에 대해서 뭐하고 객관적으로 판 내가 뭐는 할수 있고 뭐는 못하는지를 가리란 말이야. 먼저 잘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란 말이야. 내가 잘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그럼 걔들은 일단 옆으로 치워놓으란 말이야. 어? 그다음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소리 좀 내. 어? 니들 뭐야, 니들 말몇 살부터 하기 시작했어? 응? 그래, 2살 쯤부터 말하기 시작하지. 어? 그때 한 3살, 4살째 뭐 조카나 뭐 이렇게 뭐 동생이나 사촌동생 있으면 뭐 3살, 4살짜리들 시끄러 죽겠지. 그치? 왜? 말 배우느라고. 응? 언니, 저거 뭐야? 응? 이거 뭐야? 계속 물어봐요. 계속 말 시킵니다. 난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왜? 걔들은 그래야 될 때거든. 모이킨이라고, 한글이킨이라고. 니들 지금 뭐 익히고 있어?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 한글하고 똑같은 언어야. 어? 근데 니들은 마치 수학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있어. 막 연구를 합니다. 막. 아, 지겨워. 머릿속에는 한가득 하기 싫다는 생각 가득 집어넣고, 선생님이 숙제하라니까 한다. 뭐 그렇게 해서 공부해, 그래? 어? 남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애들 1시간 동안 할거 2시간, 3시간 붙들고 해, 그래! 그러고 나서 공부할, 놀 시간 없다고 그래, 투덜투덜 커려, 그래! 어? 계속해서 뭐그 수준이겠지. 어떻게 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는 지금 이번에 했던 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너는 핸드 키워드는 두 가지야. 선택과 집중하라. 소리 내서 해라. 말 배우는데 말을 소리를 안 내고 뭐 어떻게 배우나? 오케이, 잔소리 끝. 아, 잔소리 연락이 안 해, 오세요.